대선으론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표심다잡기에 분주합니다. 특히 사전투표가 전체 판세의 기선을 잡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집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박수인 기자입니다. 투표하고 놀러 가자는 내용의 이 캠페인은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.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민주당은 연휴 동안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20, 30대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이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각오입니다. 사전에 투표하고 여행을 가거나 또는 부모님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당 유세장엔 SNS 모양의 피켓이 등장했습니다. 이번 사전투표부터는 특정 후보를 뜻하는 인증샷이 허용된다는 점을 활용해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 또 광주와 전남 유권자의 10% 정도를 부동층으로 분류하고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숨은 표심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와 또 인증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또 투표장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지난해 총선 때 광주와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각각 15.7%와 18.8%로 전국투표율 12%를 크게 웃돌았습니다. 24살 이하 유권자의 사전투표율이 광주 25%, 전남 32%로 가장 높았지만 그 뒤를 이은 건 60대로 19%를 넘었습니다.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작년 총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불리를 따지는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합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